네, 어제 정부가 K조선 전략을 좀 발표하면서 세계 1등 조선 강국으로 재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이 소식은 이혜라 기자가 정리했죠. 네, 맞습니다. 이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적인 구조상에 아주 필수적인 전략적인 업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업황이 지속적으로 좋다가 2016년에 한번 크게 꺾였었습니다. 그때 우리 기업들도 수주 절벽을 겪었었고, 이에 따라서 2018년, 19년에 걸쳐서 이 조선업 회복을 위한 방안을 좀 마련해보자라는 경쟁력 강화에 좀 집중하는 모습들을 보였었습니다. 올해 다시 한번 기점을 삼아서 경쟁력 강화에 힘을 써보자라는 그런 의지들이 좀 표명이 됐었는데요. 문 대통령이 이미 지난 4월에 확대 경제장관 회의에서 해운업과 조선산업의 회복을 주문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지난 6월에 바로 해운산업 리더 국가 실현 전략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제 비로소 어제 조선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이 발표가 된 건데요. 대형 조선사들과 이제 기자재 업체들이 모여 있는 곳이 조선업 클러스터라고 볼수 있는 경남 거제 쪽인데, 어제 삼성중공업 조선소에서 대통령과 또 관계 부처, 또 주요 기업 수장들이 모인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강국과 조선 1위 재도약 실현을 위한 K조선 재도약 전략을 발표를 한 건데요. 이 재도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의미가 작년부터 월별 수주 금액은 고부가 선박발주가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많다 보니까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지만 수주량이 우리나라 중국이 좀 엎치락뒤치락 경쟁하는 구조가 지속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국 조선 1위, 그러니까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써왔던 이 1위의 위상을 확실히 굳건히 하고 이 초격차를 만들자라는 의미에서 재도약이라고 명명을 했다는 의미고요. 결국 우리 조선 산업이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는 고부가 선박, 그리고 친환경 선박을 중심으로 해서 강점을 살려서 경쟁력을 갖고, 또 동시에 이 세계의 탄소 중립 트렌드에 좀 기여하는 걸 목표로 드러냈다, 그런 자리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K조선 재도약 전략 구체적으로 좀더 듣고 싶네요. 결국에는 그 산업의 생산성을 확대하자 이런 방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2030년까지 현재 수준에서 30% 이상 생산성을 향상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결국 좀더 들어가 보자면 글로벌 시장에서 친환경 선박 점유율을 7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율 운항 선박 부분에서는 스마트 디지털 선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점유율을 50%까지 확대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은 뭐 인력이나 투자, 인프라 등일 텐데, 2022년까지 조선 인력을 8,000명 양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조선 업종 같은 경우에는 숙련된 생산 인력이 좀 필요한데 인력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요. 이것이 좀 지속이 됐었는데, 그래서 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경우에 뭐 채용 장려금을 기업에 지급을 한다라든지, 뭐 퇴직 기술 인력들을 다시 한번 활용을 한다라든지, 또 신규 인력들도 확보를 해야겠다. 그래서 교육 사업을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또 친환경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는 저탄소 선박에 쓰이는 그런 핵심적인 기자재를 국산화, 고도화하겠다고 했고요. 또 육상 LNG 벙커링 터미널을 만들겠고, 또 공공 부문에서도 친환경 선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디지털 역량도 강화를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자율 운항 선박이라고 말씀드렸던 뭐 디지털 스마트 선박 같은 경우에도 뭐 개발하고 보급하는데 2025년까지 한 1,600억 원 이상 예산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중소업체도 함께 챙깁니다. 건강한 조선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중소조선사들도 기자재 산업의 친환경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수주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금융이라든지 수출, 마케팅, 물류 서비스를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해주고요. 조선해양산업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대중소조선 뿐만이 아니라 기자재 업계, 해운 업계까지 아우르는 상생 협력 사업도 추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올해 상반기에 뭐 수주 랠리 소식 계속 전해드렸었고, 지금 현재도 역시 아주 수주 소식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조선 분위기 좋죠? 네, 맞습니다. 올 들어 국내 조선사들이 13년 만에 역대 최대 수주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올해 이미 지난 한해 전체 수주량을 넘겼고요. 이것은 세계 선박 발주량 증가 추세를 상회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5월부터 8월까지 전
전 세계 선박 수주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데요. 한국은 이 8월 기준으로 세계 선박 발주량의 57% 정도를 점하고 있는데 2위가 중국이거든요. 중국이 27% 정도를 점하고 있어서 이미 두 배 이상 격차를 벌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체별로는 삼성중공업이 올해 총 54척 71억 달러 수주를 했는데 올해 목표 수주액의 78% 정도를 달성을 한 것이고요. 대우조선해양 역시나 올해 수주 목표의 90%를 이미 넘겼습니다. 현대중공업도 이 조선해양 부문에서 86억 달러 정도를 수주를 했는데 연간 목표액을 이미 20% 초과 달성을 했고요. 2014년 이후에 같은 기간 수주량 중에 역대 최고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가격 면에서는 오히려 중국 쪽에서 경쟁력을 갖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최근 선호되고 있는 고부가 가치 선박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친환경 선박이나 디지털 스마트 선박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아무래도 기술적인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향후까지도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업계에서는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오늘 코스피 지금 상승 무드와 함께하고 있는 지금 조선사들 지금 뭐 4%대 삼성중공업 비롯해서 오늘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 수주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대금 결제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에 반영되는 게 더딜 수밖에 없는데 이런 업황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투자에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인지 이런 거 좀 체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상반기에 많이 주가를 떨어뜨리게 한 요인들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이제 하반기에 갈수록 조금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이 증권업계에서는 나오고 있는데요.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것이 바로 이 꾸준한 수주 계약 때문에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측면이 강했고요. 그리고 앞서 1, 2분기에 좀 수주가 잘 되고 있는데 이 주요 조선사들이 어닝 쇼크 나오면서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힘드셨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런 실적 적자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이미 반영이 됐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가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수익성 측면에서도 조금 완화될 부분이 크다라는 그런 증권업계의 전망이 좀 짙게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현재 이 주가 약세를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접근해봐도 되겠다라는 그런 전망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그 상반기 주가 급락 원인 가장 컸던 것이 이 조선할 때 이 선박을 만들 때 쓰이는 후판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었거든요. 여태 뭐 철강선 가격이 최고치를 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후판이 그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철강석 가격의 이 상승세가 어느 정도 완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후판 가격에 대한 그런 우려도 우리가 완화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이미 상반기에 올랐던 그 후판 가격을 선가에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측면이었고요. KB증권에서는 그래서 이 최근 철강석 가격 약세 기조가 지속이 된다라면 이것이 후판 가격 인하로 연결이 돼서 실적 개선 시점이 더 당겨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조언을 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